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USS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간 31일 성명에서 미국과 영국군이 예멘 호데이다 지역을 공습해 16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했다면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아이젠하워호 보복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격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아이젠하워호는 현재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